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고난에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말씀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경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경주를 말하면서 경주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자는 말은 목표를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이며, 다름질하는 자가 항상 목표를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그 전쟁이 있을 때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심차게 달려왔던 한 청년 병사의 죽음이 바로 마라톤 경기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마라톤을 걷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17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자 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의미는 훈련과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훈련받은 선수가 그 징계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와 또 망령된 자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공연이 그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참 이와 같이 징계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두 언약을 다시 또 비교하면서 율법은 시내산으로부터 왔고 시온산에서 복음이 주어졌는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도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가 받았거든 하물며 시온산에서 받는 그 이 언약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브린피니라.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 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에 직시하고 우리가 잘 대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경주의 비유와 부자간의 비유와 두 언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자이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인내로 참으며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